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리우입니다. 최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수문장 그리고 악동 역할을 맡고 있는 드레이먼 그린이 4년 100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골스 팬분들이 환호했습니다. 다음 19-20 시즌 골스 첫 우승의 핵심 멤버였던 컷 탐그 트리오가 그대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희소식인 셈이죠. 게다가 4년 100밀리언 달러의 맥시멈 계약으로 디그린 정도의 클래스 있는 선수를 잡은 것은 요즘 선수들의 계약 조건을 따져봤을 때 골스 입장에선 엄청난 행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디그린이 정말 많이 희생을 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다음 19-20 시즌이 끝난 후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나왔다면 분명 4년 120에서 130밀리언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계약 조건을 제시한 팀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디그린도 골스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 모두가 윈윈인 계약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재미없는 계약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디그린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키 2m 1cm, 몸무게 104kg인 그는 The Dancing Bear라는 깜찍한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12-13 시즌부터 현재까지 팀 골스에서만 7년을 플레이했고 두 개의 포워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며 3번의 올스타 선정, 2번의 올 NBA 선정, 1번의 올해 수비수상 수상, 5번의 올 디펜시브 팀 선정, 게다가 3번의 NBA 챔피언 경험이 있는 무시무시한 경력의 베테랑 선수입니다. 커리어 평균 9.1 득점, 6.9 리바운드, 4.9 어시스트, 1.4 스틸, 1.1 블록으로 정말 모든 부분에서 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커리어 평균 야투율과 3점 슛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디그린은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팀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골스 팬분들이 또 굉장히 아끼는 선수기도 합니다. 특히 방금 전 수상 부문을 소개드릴 때 16-17 시즌 올해의 수비 수상을 받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온볼, 오프 더볼 디펜스, 오펜스 파울 유도, 마크하는 선수 신경 긁기 등 다양한 수비 스킬을 바탕으로 수비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한마디로 골스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테크니컬 파울도 많은 선수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디그린의 멋진 하이라이트 장면 먼저 보고 가실게요. Bazemore driving, Draymond's there again! Another block by Draymond Green! Another out of bounds off Atlanta! Are you kidding me? Inside the crowd, Draymond with a block! Draymond Green sent Crab away! Sneaking in Grant, he can't finish. Cantor is denied by Draymond and Clay will come back. What we would expect. A lot of offense, some good defense by Draymond there. Sent Capella Green, you gotta watch Haas rolling. And Draymond did, rotated perfectly. Right, he's a competitor. Draymond. The wrong side of Stephen. Wrong side. Draymond erased his mistake. They switched, the Barnes did not switch well enough, but they point lead at the half. There's only one off that. Draymond locking down. Side help right there. 1990년 3월 4일 미국 미시건주의 세기노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드레이먼드 자말 그린 시니어는 조금은 늦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미시건주의 세기노 고등학교를 다닌 디그린은 소포머였던 05-06 시즌 평균 12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밥먹듯이 해내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06-07 시즌 주니어 때에는 평균 25득점 13리바운드 3어시스트 3스틸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며 세기노 고등학교를 26승 1패로 이끌며 클래스 A 스테이트 챔피언십까지 따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시니어 시즌이었던 07-08 시즌에도 평균 20득점 13리바운드 2블록의 기록을 내며 27승 1패로 팀을 이끌었죠. 고교 시절 기록만 봐도 벌써 그때부터 어시스트를 제외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미시건 주립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디그린은 대학에서 4년을 모두 뛰고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완성형 선수였는데요. 프레시맨이었던 신입생 시절과 소포모어였던 2학년 시절까지는 계속해서 벤치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1학년 땐 11.4분 정도만 뛰며 눈에 띄는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2학년 땐 출장 시간이 25.5분으로 늘면서 벤치 멤버였지만 거의 주전급 선수로 나왔고 평균 9.9 득점, 7.7 리바운드, 3.0 어시스트, 1.2 스틸, 0.9 블록을 기록합니다. 2m 1cm라는 작은 신장에도 리바운드 능력이 굉장히 좋았죠. 게다가 빅10 올해의 식스맨상까지 수상합니다.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3학년 때부턴 그의 다재다능한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평균 12.6 득점, 8.6 리바운드, 4.1 어시스트, 1.8 스틸, 1.1 블록을 기록하며 전천후 플레이를 보여줬고
2011년 2월 10일 경기에선 미시건 주립대를 나온 선배 선수들인 찰리 벨과 매직 존슨의 뒤를 이어 트리플 더블 기록을 작성한 세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립니다. 미시건 주립대에서의 마지막이었던 11-12 시즌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2012년 3월 16일 LIU 브루클린과의 2012 NCAA 토너먼트 2라운드 경기에서 대학 커리어 세 번째 트리플 더블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학 시절 4년 동안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2012 NBA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하게 된 디그린. NBA 무대는 꽤나 혹독했는데요. 드래프트 전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공수 양면에서 활약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컬 리더로서 좋은 선수다 등의 좋은 내용도 많았지만 언더사이즈이기 때문에 힘이 좋은 선수에게 밀린다, 다방면에서 기여를 해줄 수는 있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다는 등 아주 혹독하게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드래프트에서 그랬듯 언더사이즈라는 치명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NBA 팀들이 드래프트에서 그를 지나쳤고 결국 1라운드에선 지명되지 못했죠. 하지만 2라운드 35픽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당연히 디그린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선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교 시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 그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온 무서운 선수였습니다. 기록지를 통해서만 봐도 어떤 시즌엔 득점력을 키웠고 어떤 시즌엔 패싱력을 키웠고 그리고 또 어떤 시즌엔 수비력을 키웠죠. 그렇게 그는 모든 부분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선수였죠. 루키였던 12-13 시즌에는 당시 골스의 주전 파워포워드였던 데이빗 리 그리고 그의 백업인 칼 랜드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 시간 자체를 아주 제한적으로 부여받았죠. 2012년 12월 12일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마이애미 히트전에서 0.9초를 남기고 위닝 레이업을 성공시키는 깜짝 활약도 보여주지만 평균 2.9득점, 3.3 리바운드, 0.7 어시스트, 0.5 스틸, 0.3 블록을 볼품 없다면 볼품 없는 기록을 냈고 야투율과 3점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팀은 23승 43패를 기록했던 지난 시즌보다 무려 24승을 더하며 2013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덴버 너게츠와의 1라운드 시리즈를 4승 2패로 따내며 2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하죠. 소포모어인 13-14 시즌에는 3점 슛과 수비에서 성장을 보여주며 벤치였지만 출장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 5일 당시 LA 클리퍼스 소속이었던 블레이크 그리핀을 엘보우로 가격을 하면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당했고 그 다음날 $15,000인 벌금까지 무는 좋지 않은 일도 있었죠. 그래도 디그린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주전 파워포워드 데이빗 리가 부상을 당해 무기한 출장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서 원래는 스몰포드 포지션에서 출전하던 디그린이 파워포워드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게 골스 전체에 신의 한 수가 됐죠. 특히 2014년 4월 14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전에서 커리어 하이 20득점을 폭발시켰고 동시에 커리어 하이 타이 기록인 12리바운드까지 잡아내며 130-120 승리를 견인합니다. 또한 2014 플레이오프에서도 1라운드에서 LA 클리퍼스에게 탈락하긴 했지만 플레이오프 평균 1.7 스틸, 1.7 블록이라는 미친 수비력을 보여주며 다음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죠. 그렇게 기대 속에 시작된 14-15 시즌, 데이비드 리가 계속해서 부상해서 신음할 동안 디그린은 당당히 주전 파워포워드로 올라섭니다. 79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시즌 평균 11.7득점, 8.2리바운드, 3.7어시스트, 1.6스틸, 1.3블록을 기록했고 전 시즌 대비 모든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는데요. 심지어 야투율까지 안정감을 찾게 되었죠. 2014년 12월 31일 시카고 불스전에서 커리어 하이 31득점을 폭발시키며 112-102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고 바로 3일 뒤인 2015년 1월 2일에 펼쳐진 토론토 랩터스와의 경기에선 16득점 11리바운드 1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생애 첫 트리플 더블도 달성하게 됩니다. 게다가 비록 수상하진 못했지만 올해의 수비 수상과 기량 발전 선수상 후보에까지 거론되기도 했죠. 그렇게 팀 골스는 2015년 플레이오프에서 파이널까지 진출하게 됐는데요. 디그린은 팀 주전 센터 앤드류 보거시 빠진 자리에 자신이 센터로 선발 출장하면서 팀을 4승 2패로 이끌었고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물리치고 NBA 첫 우승의 감격을 맛보게 되죠.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였던 6차전에서 디그린은 16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의 트리플 더블 활약을 했고 그는 NBA 파이널 시리즈를 결정짓는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6명 중 한 명이 되기도 합니다. 2015년 오프시즌 동안 디그린은 골스와 5년 82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15-16 정규 시즌 동안 11번의 트리플 더블을 포함 평균 14득점, 9.5 리바운드, 7.4 어시스트, 1.5 스틸, 1.4 블록의 미친 활약을 보여줍니다. 특히 포인트 포워드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면서 평균 어시스트가 지난 시즌 3.7개에서 7.4개로 급격히 상승했죠. 게다가 야투율과 3점 슛도 지난 시즌 대비 훨씬 더 좋아지면서 자유투 빼고는 약점이 없는 선수로 올라섭니다. 특히 2015년 12월 11일 보스턴 셀틱스전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4득점 11리바운드, 8어시스트, 5스틸, 5블록의 5x5를 달성하는 괴물 같은 활약도 보여줍니다.
첫 NBA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고 NBA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1000득점, 500리바운드, 500어시스트, 100스틸, 100블록을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디그린의 미친 활약 속에 팀은 연전 연승을 거듭하며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가 세웠던 정규 시즌 72승 10패 기록을 73승 9패로 갈아치우는 팀으로서도 엄청난 성적을 내게 되는데요. 2016 NBA 파이널에 또다시 올라간 골스는 르브론의 클리블랜드를 또 만나게 되었고 3승 1패로 리핏을 달성하기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은 좋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없게도 3승 4패로 시리즈를 역전당하며 우승을 내주고 맙니다. 케빈 듀란트가 합류한 16-17 시즌 수비에서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디그린은 정규 시즌 5번의 트리플 더블을 포함 평균 2스틸을 해버리는 미친 수비력을 과시합니다. 2017 플레이오프에 당연히 진출한 골스는 NBA 파이널까지 모두 4대0으로 상대팀을 제압하며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하지 못한 한을 제대로 풀어버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결국 NBA 파이널에서 또 만난 르브론이 클리블랜드마저 4승 1패로 제압해버리면서 디그린은 커리어 두 번째 챔피언 반지를 손에 얻게 됩니다. 게다가 16-17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차지하는 영광까지도 누리게 되죠. 그 다음해인 17-18 시즌에도 골스는 우승을 차지하며 4년 동안 3번의 우승을 차지한 무시무시한 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맞이한 18-19 시즌, 디그린은 정규 시즌 66경기에 출전하긴 했지만 오른쪽 발에 자꾸 부상이 발생하면서 출전 시간에 제한을 받을 때가 많았고 평균 7.4득점, 7.3리바운드, 6.9어시스트, 1.4스틸, 1.1블록으로 여전히 다재다능한 모습은 보였지만 득점력에서 스탯이 많이 하락하면서 농구 팬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특히 과연 골스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디그린과 재계약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2019 플레이오프에 들어선 디그린은 완전히 다른 선수였죠. 총 22번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평균 13.3득점, 10.1리바운드, 8.5어시스트의 평균 트리플 더블급 활약과 1.5스틸, 1.5블록을 기록하며 수비에서는 여전히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정규 시즌 단 한 번도 없었던 트리플 더블 경기가 플레이오프에서만 6경기를 기록할 정도로 임팩트가 엄청났던 시리즈였습니다. 팀은 파이널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팀의 주축 선수 KD와 클레이 탐슨 두 명이나 부상을 당해 빠져버리면서 아쉽게 펑가이의 토론토 랩터스에게 챔피언 반지를 내주게 되며 3핏 달성에 실패하고 맙니다. 네, 오늘은 황금전사팀의 춤추는 악동, 다재다능함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코트 위에서 잦은 테크니컬 파울을 범하며 많은 농구 팬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지만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보여주는 멋진 수비 장면들 때문에 또 놀라기도 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테크니컬 파울은 조금 줄이며 좋은 경기력까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뷰였습니다.